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소망교회가 결식 아동을 위한 간식 키트를 만들었습니다. 소망교회 사랑 나눔 부장 임순호 장로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키트 제작에는 월드비전과 소망교회 사랑 나눔부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자와 초콜릿 등 14개 품목으로 구성한 약 2,300만 원 상당의 간식 키트 1,153개를 만들었습니다. 완성한 키트는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장 7곳에 전달했습니다.